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다섯 살. 여기 숨었어. 몇 살? 몇 살? 다섯 살. 다섯 살이에요? 애기 너무 귀여운데, 아. 아민이구나. 비행기 타고 전에 저기 할머니랑 엄마랑 비행기 타고 여행 갔어요. 애기 때. 거기 사람들이 외국인이야. 우리나라의 좋은 점 세 가지가 뭘까? 그냥 우리나라. 아, 네, 쑥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어를 쓰는 날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한국어. 그리고 또 친구분들은요? 또 문화유산을 외국인들이 네.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알 수. 문화유산. 그리고 여기 친구분. 저도 비슷해요. 저도 비슷해요? 귀엽다. 많이 쭉.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핸드폰, 아니 그 이런 USB 꽂을 때 사무 저장까지 만나고 껴주는 거. 피쇼. 갖고 싶은 거 하나 주세요. 이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웠어? 진짜 싸야겠다. 한국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문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와봐야 된다고? 네. 지금 외국이 좀 코로나가 심해서요. 그래서? 그럼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그리고 이게, 이게 잘 보여.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봐야 할 세 가지 이유? 아, 친구. 친구? 친구들 뭐? 학교, 아니, 한국에 있어서 놀러 오는 거. 아, 문화유산? 어, 어 좋아요. 문화유산 좋고. 어떤 거? 밥사. 밥사? 밥사라고 하면 뭐 정확히 얘기해. 밥사. 놀이공원? 먹을 거? 먹을 거? 아, 내 눈! 아, 내. 일단 영국 촬영을 제가 여러분들 잠깐 살아봤거든요. 아, 영국에 살아봤어요? 네. 아. 영국은 맛이, 음식 맛이 진짜 없어요. 더러운 음식이 있고, 예를 들면, 그 젤리, 장어 같은 것도 있고. 아? 그래서 한국 음식이어서 제가 먹었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서울 보러 와야지. 말씀하셔도 돼요. 김치. 김치 오케이. 김치. 한국의 문화를 알아. 한국의 문화. 감사합니다. 잘 생각 안 나요? 어... 아무거나 괜찮아. 한 가지만. 아이돌? 아이돌. 어 아이돌. 이거는 커플형이어서. 내가 저랑 커플이었어요. 아이쥬나 빨아야 돼.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사이 안 좋아요? 가까이 살짝만 와줘. 음식도 맛있고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관광도 좀 색다르니까. 아, 그래서 즐길 거리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뭐 PC방이나 그런 것 같은데. 배달은 지 시안이 좋아서. 시안? 어. 나경이요? 아. 음식땡이 있어. 음식땡이 있어. 네, 미적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데, 이렇게 엄청 많아. 아, 오. 나랑 친구들 그렇게 많다. 길거리에 선물을 받을 수 있고요. PC방이요. PC방? 일단, 밥문화가. 아, 밥문화. 밥문화 먹었어? 네,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고 두 개 남았어요. 산삼과 두 개씩. 아 여러 개 있어요. 진짜 마이츠 먹어. 마이츠 먹으면 이거 안 돼. 아 농담이고 마이츠 골라도 돼요. 마이츠는 이거 하나랑 멕시코기로. 아 멕시코 아까 있었는데 예. 여기가 귀엽지. 내가 멕시코 맛있는 게 많아서. 맛있는 게 많아서. 레트로가 요즘 인기잖아요. 레트로? 아. 그런 맛 있고, 밤에 활발하잖아요. 네. 밤문화? 아니, 그게 아니라. 술 먹고 이러는 분위기. 아, 늦게까지 네. 아. 촬영해서. 일단, 시안이 좋다. 아, 일단. 잘 먹을 것 같아. 아. 배달음식. 오. 소주 맞네. 밤문화? 소주랑 이어지는 밤문화. 동맹률 1위니까. 동맹률 안된 1위니까. 분당국가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니까. 다 썼어. 뭐 단상캐. 여행이든 뭐든. 어렵나요? 예를 들면 밤문화. 옛날에 네. 한국이 전쟁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6.25 전쟁? 지금은 오늘도 6.25고. 네. 아, 맞네. 그래서 약간 오면 놀랄 거 많이 발전해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변한 우리 대한민국. 그냥 한국 여자가 예쁘다. 질문 되게 간단해. 뭐냐면은 국민들이 한국에 와봐야 하는 이유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 한식. K-pop. 어, 오, K-pop. 또 뭐가 있죠? 한옥. 한식, K-pop, 그리고 한옥이요. 와,
깔끔하게 한국에 와야 진짜 두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 뭘까요? 인해서 두 번째가 있어요. 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네. 반문화가 너무 잘 돼 있었어. 반문화. 반문화. 아, 술집이라든지 네. 클럽이라든지. 근데 두 번째 그걸 이제 반문화가 그 잘 돼 있으니까 네.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지. 아. 치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치안이 뒷받침돼야 반문화를 더 맞네, 재밌게 맞네. 즐길 수 있다. 아, 와, 완전 치안이 그런데요? 완전 너무 좋으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무리 빨라대도 요즘 막 도둑질 해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흥미랑 다르게. 그럼 뭐 위험하지도 않고. 그럼요. 네. 그럼요. 특히 여성분들 밤에 그럼요. 이렇게 나가서 놀 때. 네, 남성분들도 집에, 똑같아요. 집에 귀가할 때, 아, 그렇죠. 남자 평균. 아, 그러니까. 자, 파이팅 한 번만 외쳐주죠. 자, 고리 한 번 당. 파이팅! 그래서 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봐야 할 세 가지 이유. 1번! 네, 양념치킨. 양념치킨. 네. 다양한 양념치킨도 있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아는 그냥 그 약간 붉은 느낌의 양념치킨도 있고 간장치킨도 있고 그 겨자 소스를 이용한 머스타드 소스 먹고 싶다 갑자기 파닭도 있고요 순살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 떡으로 튀기는 것도 있고 담아서 옛날 통닭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네. 다양한 와. 종류의 치킨 아 백숙도 있다 백숙? 백숙? 치킨 종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양한 닭 요리를 먹을 수 네. 있으니까 치킨 먹으러 꼭 한국에 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녁에 놀 게 많다. 아, 이거 미리 얘기했었나 보다. 놀 게 많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놀 게 많다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노래방. 네. 그렇죠? 노래방. 코인 노래방. 아, 그쵸, 코인 노래방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볼링장. 볼링장도 미국에서도 많긴 하지만 네. 늦게까지 하니까 많잖아요. 장구장. 그렇죠. 실내 사격장. 네. 그다음에 호흡기반. 24시간 놀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 24시간 놀 수 있는? 어디 나라에 가서 해변까지 이렇게 놀 수 있는 나라. 맞아요. 1차 먹고 2차 먹고 3차 먹고 해산품 먹고 또 놀 수 있는 나라. 사실 리프레시 해서 놀 수 있어요. 아, 그... 배달이 된다.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를 다 배달 되니까 아하. 팥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직접 먹어보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얘기하면 네. 진짜 최고 지금 신식이 있으면서 네. 그리고 완전 옛날에 궁궐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녀본 바로는 그렇게 같은 도시에 그렇게 양극단에게 같이 있는 게 잘 없는 네. 것 같아요.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있는? 네네 어.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봐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 정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아. 예 먹는 걸 좋아해서 이게 사실 카메라에 덩치가 다 잡히진 않네요 아 그래요? 그 맛집 맛집이라고 맛집 해도 나오네요. 뭐 한국의 음식도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출국이라고 해서 비빔밥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코리안 비비큐 게다가 요즘 양식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양식과 한식과 이제 퓨전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다른 외국 친구들한테도 더 입에 잘 맞는 그런 음식들이 많지 않아요. 사인보트가 한국에 와가지고 치킨만 먹고 간다. 당연하게도 문화인 것 같습니다. 문화. K-pop 컬처, K-컬처. 네, 문화. 그쵸, K-컬처. 네, 뭐, BTS의 제가... 아미들이나 네. 아니면 요즘 K-드라마 같은 그런 문화를 우리 현장, 한국에 와가지고 직접 와서 직접 경험해보고, 아, 이런 네.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들이 그런 생각으로 음악을 만들고 약간 드라마를 만들고 어떤 영화를 창출해내고 그래서 봉준호 같은 감독이 나와서 뭐 패러사이트 네, 같은 엄청, 영화가 엄청 나오는 거라서 저는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겠죠 네.
사람들의 약간 영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 미국에서나 뭐 다른 곳에서도 약간 경험할 수 없는 뭐 카인드라고도 표현할 수도 없고 다른 언어로 대처가 안 되는 그런 너무... 한국 사람들만의 가지고 네. 있는 초코파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그래서 저는 직접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같이 느끼고 아 진짜 김치라도 한 번 더 내어주는 네. 네, 그런 문화를 그, 느끼고 그쵸, 그런 사람들을 느끼는 게 아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